여러분의 눈 안녕하신지요? 20년간 헬리콥터 조종사였을 때 뉴욕 홍바의 좌우 시력은 1.2, 1.5. 건강하게 살면 언제까지나 건강한 눈으로 살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탈모와 함께 급격한 노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탈모는 완전히 극복했는데 노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돋보기 안경 없이는 신문도 볼수 없었고, 책이나 작은 글자, 컴퓨터를 조금만 해도 쉽게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TV 리모컨 숫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5만 인상을 찡그리며 버튼을 눌러야 했죠. 휴대폰 글자가 잘안 보이니 메시지를 보내려면 자꾸 엉뚱한 글자를 눌러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눈이 뻑뻑해서 수시로 인공 눈물을 넣어야 했죠. 눈에 좋다는 이런저런 약,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고 사서 먹어봤는데 대부분의 약들이 몸 전체에 좋은 성분을 섞은 영양제였고 그 중에 몇 가지 성분이 그냥 눈에 좋다는 것이었지 노안, 노안을 콕 집어서 노안에 좋다는 약은 찾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몇 년을 이런저런 방법과 노안에 좋다는 약을 찾아 헤매다가 만난 것이 정확히 노안에 좋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싸고 작은 통이라 왠지 신뢰감도 들었습니다.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하는 미국에서 작은 통에 비싸다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노안에 좋다는 약 효과를 몇배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먹으면 좋다는 영양제도 찾아내었습니다. 함께 먹으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비전 20, 노안 개선, 근시와 원시, 야맹증을 개선해주고 시신경을 강화해줍니다. 비전 20은 눈과 노안에 가장 좋다는 루테인, 아스타잔틴, 징크, 노화 방지에 좋다는 7가지 성분 배합으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비전 20의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몇 배로 더 좋게 해주는 약이 오메가 379과 크릴 오일이 함께 들어있는 이것인데, 오메가 3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관절을 튼튼히 해주며 피부를 젊게 해주죠. 오메가 7은 심장과 소화기관에 좋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줄여줍니다. 오메가 9은 기억력을 좋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푹 꺼지는 우울감을 없애고 생기있고 활력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크릴 오일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이런저런 좋은 약효들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의 오메가 379과 크릴 오일이 함께 들어있는 약이죠. 비전 20은 한 통에 30알이 들어있는데 하루 한 알. 오메가 379 크릴 오일은 한 통에 60알이 들어있는데 하루 두 알을 먹습니다. 식전이나 식후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기 시작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컴퓨터를 오래 해도 눈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수 있었고, 한 달쯤 복용하니 돋보기 안경 없이도 신문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리모컨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속도도 틀리지 않고 아주 빨리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돋보기 없이 책한 권을 다 읽어도 눈살 찌푸리거나 눈침침함이 사라졌죠. 뉴욕 홍빠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는 이렇습니다. 산삼 캡슐 한 개와 기미 검버섯을 없애주고 피부 미백에 좋다는 글루타치온 하나를 새벽 공복에 먹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노안에 좋은 비전 20과 오메가 379 크릴 오일을 먹고 운동 후나 하루 중 피로감이 아주 많을 때 초강력 비타민 복합제 이머전시를 물한 잔에 타서 마십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간 해독과 신장 해독에 좋다는 밀크시스 리버 MD를 복용하고 있죠. 자, 소개해드린 비전 20이나 오메가 37 크릴 오일은 미국에 사는 분들은 아마존이나 건강제품 파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ni2home.com에서 편리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ni2home.com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ny2home이라고 치면 뉴욕홍빠와 바로 연결됩니다. 비전 20과 오메가 379 크릴 오일을 먹고 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바늘에 실도 한번 꿰어보려 했는데 아직 그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문이나 책을 돋보기 없이 읽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오래 해도 눈 침침하지 않은 것만 해도 아주 만족하고 있기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홍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